성경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단추를 눌러 원하는 것을 취하는 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떠올려 봅시다. 램프를 문지르면 검은 연기와 함께 램프에서 마왕이 나와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마왕은 좋든 싫든 램프 밖으로 나와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식사하다가도 달려오셔야 하고 우리가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알았다라고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자동 판매기나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가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흔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도한 것이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랑이 아닌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우스댑니다. 나는 진심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어온 것인데도 그것으로 남들 앞에서 뽐내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런 식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시고서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구하여야 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에 선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이더러 생색내라고 주신 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을 신앙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어떻게 헤쳐 나아가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업어오셨고 어떻게 안아오셨고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기도를 통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지 가브리엘이 해준 것인지 뇌자리가 좋아서 생긴 일인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일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써 아 하나님이 해주셨구나라는 고백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힘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늘 그분에게 매달려야만 하는 인생길로 부름받은 자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쌓아야 하는 신앙의 내용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가 이처럼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는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라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는 호소입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결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자랑할 게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내 안에 계심과 그분만이 언제나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줄 감격 속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